품이 드리우니 거리 어디로 가야 하나 안갯빛 속에 스며든 이름 해적인 트로트 진욱이고요. 괴산 홍보대사 진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들 오늘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진짜 우리 팬분들 우리 여기 괴산 시민분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춥죠? 어떻게 내려가서 좀 안아드릴까요? 이것도 저도 남아있고 뒤에 지연이도 남아있는데 우리 지연이한테도 좀 시킬까? 내려가서 이쪽 내려가고 나 이쪽 내려가서 좀 팬들한테 좀 안아주라고 시킬까? 그러고 싶지만 안전상 관계로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2층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아 오늘 야 오늘 이렇게 또 빨간맛 페스티벌에 저 진욱이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괴산 또 우리 군수님 인사드려요. 우리 왜 또 괴산 군수님 이거 응원봉 안 드렸어요? 왜 안, 누가 안 드렸어? 다 드려야지 우리 괴산 군수 우리 괴산 군수님이 얼마나 멋쟁이냐면요 얼굴도 잘생기셔 인품도 좋으셔 괴산 군수 중에 최고야! 우리 괴산 군수님 우리 송인홍 군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곡은 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트로트 메들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비가 이렇게 오니까 물을 따로 안 먹어도 되겠어요.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아 이게 비가 계속 눈으로 떨어지니까 렌즈가 자꾸 뒤집히네. 렌즈를 빼고, 렌즈 좀 잠깐 빼고 할게요. 아니 렌즈가 자꾸
뒤집혀가지고. 무대 위에서 렌즈 빼보기도 처음이네, 이거? 참.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우리 괴산 또 홍보대사로서 괴산을 또 홍보 안 하면 안 되겠죠? 괴산은 또 고추도 유명하고 옥수수 유명하고요. 또 이제 괴산에서 또 김장! 김치도 너무, 배추도 너무 좋고 꼭 괴산에 오셔가지고 고추는 무조건 드셔. 고추가 심해! 튼튼하고 커요! 맛도 좋아. 그래가지고 괴산의 김치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방송에서 괴산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군수님 저 잘했죠? 군수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저 잘했죠? 네. 다음에 축제 아시죠? 네.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우리 군수님. 군수님이 목소리 크기로는 진짜 엄청 대한민국 최고인데 군수님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 신나게 한번 뛰어놀다가 가겠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 완전 머리가 생짓거리네요. 자, 음악 주세요! 빛이 꺼져가는 괴산의 밤 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가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세월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아아 가고 싶어 가는데 외로워 꽃을 잃은 이 마음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상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어디죠? 올라가는 길이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로 잠깐 올라갈게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무대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무대가 남아있잖아요, 지연이. 우리 지연이가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꼭 자리 지켜주시고, 우리 마지막 지연이 나올 때 우리 실크로드 엔돌핀 우리 계단 시민 여러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 우리 엔돌핀 우리 실크로드 계단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욱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